번째 악플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오늘 논란인데요. 북한이 아직까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통일부 장관은 무너진 연락사무소를 세우고 서울과 평양 각각의 대표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남북관계를 통화 번영의 미래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또 다시 나가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무너진 연락사무소를 적대의 역사에 남겨두지 않고 더 큰 평화로 다시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서울 평양 대표부를 비롯해 개성, 신의주, 낮은 선봉 지역에 연락소와 무역 대표부 설치도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충격적인 영상은 바로 이겁니다. 북한이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서 김정은의 윤허 하에 북한 땅에 있는 건물이지만 우리 측에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돼서 정말로 소중하게 금지 5격 짓고 관리했던 남북 간의 어떤 연락의 상징이었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파시켰던 영상과 장면을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기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저거 사과했습니까? 사과하지 않았죠.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물론 이제 남은 현 정부 임기가 1년 남짓 남아있고 그 안에 뭔가 대북 적으로 이제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본인이 안고 있죠. 그래서 본인이 비전을 갖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뿐이 아니라 뭐 평양, 개성, 신의주, 낮은 선봉에도 다 무역 대표를 둬서 그야말로 뭐 이건 전면적인 이제 남북 간의 이제 교류 협력을 하는 거죠. 뭐 그런 비전을 갖는 것 자체를 뭐 비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고려해야겠죠. 첫 번째 이제 국민 정서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5개월 남짓 됐습니다. 국민 세금 180억 원이 그냥 그렇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에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서 총격 피살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역시 북한은 지금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 정서를 반드시 고려해야 될 테고, 전 더 중요한 게, 그럼 국민 정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국제 전략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어쨌든 남북 간의 전면적인 교류협력을 하려면 당연히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1월 달에 바이든 새 정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 임명할 국무장관이 토니 블링컨이라고 굉장히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김정은은 최악의 뭐 폭군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더 중요한 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면 북한을 쥐어짜듯 압박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과연 새 정부와 어쨌든 공조 없이 지금 남북 간에 협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본인이 먼저 카드를 다 꺼내놓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럼 미국은 미국 입장대로 불쾌할 수 있고 북한은 북한이라는 입장대로 신뢰할 수 없을 테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저런 카드 자체가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지만 국제 전략적으로 저게 과연 맞는 건지라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인영 장관이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미래의 청사진과 비전을 얘기했던 차원이라면 아마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 장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업들에게 남북 경협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준비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 지역의 개별 관광이라든가 철도 도로 연결이라든가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 등이라든가 경협사업들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기업이 남북 경협의 2.0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얼마 전에 이인영 장관이 우리도 백신 모자른데 북한에게 백신 나눠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또 여론의 문매를 받기도 했었잖아요. 김건선 변호사님. 그 남북 경협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백신도 중요해요. 그래서 인도주의 입장에서 뭐 백신을 확보하면 당연히 나눠 갖는 것이 저는 뭐 좋다고 보고요. 남북 경협도 사실 이제 북한에 우리가 같이 경협해서 평화 프로세스 이어가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그 사실 이제 정치인이 장관이 되면 약간 이런 특징이 있어요. 본인이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한 반 걸음 정도 앞서서 가면 되는데 이게 두세 걸음을 앞장서서 가다 보면 이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전 정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지금 연락사무소 폭파했잖아요. 폭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북한과 아무 협의도 없는 상태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르도 너무 이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업이 어쩌면 존폐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그런데 남북경협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기업 입장은 그럴 거예요. 아 그래도 현 정부의 실세고 그런 장관이 부르니까 안 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의 남북경협 이야기를 할 단계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 프로세스가 잘 되면 제가 볼 때는 저기에 대한 요청은 대통령 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해서 좀 남북 경협이 잘 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라고 하고 심리적인 것은 이제 통일부 장관이 같이 뭐 오찬하면서 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 어려운 경제적 어려운 시기에 그 대기업들 불러가지고 통일부 장관까지 대기업 관련된 사람 불러서 저런 오찬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압력이 될 수 있고 현 실정을 좀 잘 모르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는 북한이 우리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지 10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고 서정화사의 어머니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 당국에게 부탁드립니다. 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당당하게 북한에게 사과해 줄 것을 요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해병의 영혼에 대해 국가가 해주셔야 될 최소한의 의무이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가 함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평도 포격 10주기를 추모하면서 고 서정화사의 어머니는 김병민 위원님 네. 우리 정부에게 딴 말 말고 북한에 사과부터 요구하라 라고 촉구했군요. 너무나 당연한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바로 어제 있었던 연평도 포격 10주기가 되는 해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이 국민의 아픈 가슴에 상처를 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더 전격적으로 이런 애들이 나서주셔야 되는데 어제 연가를 썼던 부분에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아마 저 이런 국민들의 외침과 목소리를 보고 충분히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박수현 대변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와 압박이라는 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전임 그 워킹그룹에 묶여가지고 그런 어떤 반성적 차원에서 들어선 통일부 장관입니다. 당연히 아까 이재명 기자가 발언 모두에 말씀하셨던 대로 스스로 우리 통일부의 비전을 세우고 그런 어떤 꿈을 갖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을 당한 날 저런 발언을 한 것이 잘못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은 6.25 전쟁 이후에 우리 국토가 처음으로 포격을 당한 그 엄청난 일인데 어느 정권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 정권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저걸 사과를 받는데 제발 그 더 다른 비선으로 만나서 사과 비슷한 거라도 해달라고 사정했던 그런 정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그렇게 아팠던 그런 날 어떤 통일부 장관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저는 뭐 그래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뭐 정치인으로서 뭐 자기 어떤 행보를 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저런 날일수록 우리가 그런 모든 아픔과 이런 현실을 더 승화시킬 수 있는 비전을 말하는 것 저는 뭐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박수현 전 대변인의 개인 직견이었습니다.